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아, 네네네. 예, 유명한 도박 중독자. 그래서 8년 동안 도박에 빠지고 전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봤거든요. 아내에게 쓴 편지를. 뭐 내용은 이래요. 여보 미안해. 나 때문에 그동안 너무 내가 뭐도 날리고 뭐 차도 날리고 예를 들면 어, 집도 날리고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. 아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편지의 시작이 여보 미안해 제일 싫어해. 그렇지. 제일 안 좋은 게 여보 미안해로 시작하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래서 이분 편지를 보면은 그래요. 정신 못 차린 티가 너무 나요, 도스토옙스키가. 그 대문호가. 그 대문호가. 죄아벌을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을 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. 그래서 그 작품을 썼잖아요. 판도말을 하려고. 예예예. 예, 예. 그 하여튼 그 죄아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등장하고. 그리고 도박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도박 빚을 갚으려고 쓴 소설이 이때 도박사라는 소설을 또 쓰기도 했고. 그런데 나중에는 아내한테 다 맞췄어.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다 만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미안해 이렇게 내요. 편지의 내용이 인간은 왜 애초에 도박을 할까요?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. 인간은 무료함을 참지 못해요. 무료함을 참지 못한다? 네, 우리의 무료함을 참지 못해서 계속 놀이를 하게 되고 놀이를 하다 보면은 계속 자극적인 것들을 이제 갈구하게 되고 그리고 자극적인 것들을 길들여져도 더 자극적인 거. 저희 이제 그 결혼한 신혼 때 이제 그 뭐 집에서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둘이 고스톱을 쳐보자, 막골을 쳐보자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0점이 되면 100점이 되면 한 달 동안 설거지를 한다. 또 되면 큰 도박인데? 굉장히 큰 도박이죠. 그래서 그 대회 제목도 정했어요. 화투장사 선발 대회. 그래서 두 명이 우승하고 준우승밖에 없죠. 준우승은 치명타를 입어요. 그래서 화투를 치는데 저는 사실 그걸 잘 못 쳐요. 못 쳤는데 저희 와이프가 너무 잘 치는 거예요. 막 쫙쫙쫙쫙쫙쫙쫙쫙 치는데 계속 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 한쪽 빗금 1, 긴 쪽에 두쪽 빗금 2, 짧은 쪽에 하나, 3. 야, 설거지 안 하려고 그걸 만들려고. 두 쪽 다, 4.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. 10까지. 그러니까 저는 덮여져 있는 패가 무슨 패인지 아는 거예요. 백전백승. 백전백승.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풍족하지 못한 관계로 형광등을 갈 시기가 지났는데 이제 갈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방치해놓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밤에 치게 되니까 이 불빛에 반사돼서 흠을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이시잖아요. 2000년대 초반에 그랬습니다, 이 집이. 네, 맞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빛 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잠깐만. 어, 그 가슴이 진짜 콩닥콩닥 뛰어. 걸린 판돈도 없고. 이상해,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이기지? 그러더니 우리 앞에 딱 듣더니 그때 그 빚금하고 다 봐야 돼. 야, 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. 네가 인간, 마누라를 속여? 아니 돈도 걸리지 않는데 마누라를 속여?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. 싹싹 빌고 나서 뭐 일단 그런 사기 도박에 뭐 도박이 아니고 그냥 사기. 예, 사기.